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호남특별위원회가 결선전도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1일 군산비전교회에서 리셋, 다시 기도, 다시 전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호남 지역 감리교 인사들과 지역 성도들이 함께해 전도의 결산을 축하했습니다. 개회예배 설교에 나선 호남특별위원회 김필수 감독은 이번 전도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깨달았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전도의 자신감과 부흥의 시작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모든 교회가 이 일에 전제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잔치는 날마다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각 교회별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했던 전도 사례들을 발표하며 참석한 성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70여 교회가 참여한 이번 전도 컨퍼런스에는 주성교회, 베델교회, 예담교회, 부안중앙교회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나머지 교회는 금상을 받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화합의 축제가 됐습니다.